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까지 센스! 자, 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지금도 뉴욕이냐고? 여기 블라썸 스튜디오죠? 네. 아니, 미국 갔다 오니까 먹고 싶은 게 있어갖고 좀 먹방을 하려고 해요. 바로 먹을까요? 그러면? 솔직히 미국에서 음식을 많이 먹기는 했어요. 근데 거기 주식이 아무래도 빵, 고기, 뭐 햄버거 이런 거다 보니까 그렇게 국물이 땡기더라고.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싶다라는 그 댓글에 공지가 있더라고요. 역시 그래서 제가 이제 블라썸이기도 하니까 바로 준비했죠. 짠! 짠! 일단 원래 제육을 먹으려 했어요. 너무 다 빨가면 좀 그럴 것 같은 거야. 너무 다 빨가면 그래서 이거 제육의 그 양념, 우리 블라썸에 파는 제육 그 주먹밥에 양념만 뺀 그거 지금 고기고요. 그리고 이건 이제 김치볶음밥, 햄김치볶음밥인데 원래 이렇게 안 나가는데 왜 이렇게 있지? 와, 이거 원래 이렇게 나가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메뉴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. 아니, 사장 스페셜이 아니고 원래 더 이쁘게 나가요. 이거 지금 막 준 거야.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나가, 여러분. 원래 더 이쁘게 계란후라이 이거 반듯하게 나가는데 이게 뭐 다운그레이드. 그래서 일단 김치볶음밥에 계란 그리고 어묵탕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와, 아니 거기서 국물을 먹기 힘드니까 국물 너무 땡기더라고. 제육고기고 그거를 양념만 뺀 소금간만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양념을 빼달라고 했는데 과연 소금간을 쳤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센스가 있네 역시. 딱 들어가자마자 짭조름 맛이 딱 나. 일단 김볶음 먹어볼게요. 아우 잘했어. 오 괜찮은데? 아이 미국에서 한식당 안 먹으면 행복한데 안 가셨나 보다. 야 2주 갔다 왔는데 그 2주가 왔는데 미국에 가서 한식당 가는 거 레전드 그거 좀 선 넘는 거 아니야? 근데 BCD 그 승부부라고 갔다 오긴 했어. 미국 맥도날드하고 차이가 있냐? 솔직히 아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. 미국 맥도날드가 버거는 큰 차이 없거든요? 근데 감튀 차이는 존나 심해요. 진짜로 감튀가 그냥 라지 시키잖아? 큰일 나요. 버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. 제가 거기 가서 먹은 버거가 일반 레스토랑 수제버거, 쉑쉑, 맥도날드, 파이브가이즈 그 이렇게 먹어봤거든요. 3대 버거라고 하면은 쉑쉑, 파이브가이즈, 인앤아웃인데 인앤아웃은 그 뉴욕 쪽에 없대요. 어디로 가야 되지? 다 반대편. 그래서 거기 못 먹어보고 딴 거 다 먹어봤는데 쉑쉑이 당연 1등이더라. 그래도 작년 쉑쉑. 무한 배달 진짜. 감튀에 비하면 약과지요. 그 작년에 PC방에서 감자튀김 음냉닭 있잖아요. 근데 그 미국이었잖아? 난 아마 감튀랑 우겨볼 수 있었을 거예요.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. 와, 양 장난 아니야. 맛있다 근데. 아니 이거 오뎅탕이요. 와, 국물이 그냥 오지는구만. 야, 근데 확실히 이거 먹으니까 이건 딱 소주 생각나는 맛이긴 하다. 미국 가서 드셨던 거 중에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게 뭔가요?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아무래도 돈 제일 많이 쓴 피터로그 스테이크죠. 50만 원 주고 먹은 거. 이거 남을 수밖에 없지. 존나 비싼데. 다신 돈 주고 안 먹을 거? 근데 웬만한 건 다 돈 주고 먹을만 했어요. 근데 버거의 나라가 확실하게 맞다는 게 웬만한 음식점을 가잖아요? 다 그냥 일단 버거가 기본 베이스 깔려 있어요. 아 진짜로 그냥 모든 식당 어디에 가도 버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. 맞아 저게 맞아. 우리나라에서 어느 식당에 가도 김치 달라고 하면 김치를 주잖아.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족 같았지 개새끼들 진짜. 아유 개새끼들. 아이씨, 밥맛 떨어진다 갑자기. 아유 씨발 새끼들.
흑인들이 주는 CD는 받지 말라는 걸 알고, 그러니까 그 CD 받은 것도 어떻게 받은 거냐면요.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에 막 보면 길거리 전단지 주시는 막 아주머니라든지 있잖아요. 그러면 씨발 그 가면서 그냥 안 받아주기 미안하잖아. 열심히 일하시는데. 그래서 나는 그래서 주길 뭐 전단지인 줄 알았어. 처음에는 무슨 모양이 딱 그냥 그림이 그려져 있어. CD가 안 보이고. 그래서 그냥 주길래 나는 그냥 받았지. 프린도 받았어. 근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오더니 이름이 뭐냐. 그래서 나는 아, 와 이름도 물어보네. 근데 그때 감지한 거야. 좆됐다. 그래 이름만 얘기하고 가자 했는데 내 이름이 그냥 조시커라고 했어. 조시커라니까 뭐 연예인병이야? 무슨 지가 연예인인 것처럼 조시커 그래서 막 그 사인을 주는 거 좀 병신가 진짜로. 그래 하서 이제 그냥 보고 잡혔으니까 돈 주고 가자 하니까 20달러 줬는데 그냥 막 그 옆에 있던 막 그 똑같은 그 진짜 그지 새끼들이 그냥 막 같이 붙어서 내 CD도 있다면서 막 여기 내 CD도 막 꾸겨 넣어 미친놈들이. 그래서 딱 그랬지. 가라고 가라고 됐다고 프린도 화났어. 그러니까 가라고 하고 우리 그냥 바로 왔지. 개빡쳤지. 아 갑자기 밥맛 떨어지는 밥을 먹어야지. 잉? 우리나라가 치안은 좋은 거지 맞지? 내 얘기 안 했어? 여러분 뉴욕은요 무단 횡단이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. 무단 횡단에도 안 잡아요 절대로. 옆에 경찰이 있어도 그거 뭐라 안 하더라고. 근데 그게 뉴욕커래. 아니 그거는 좋더라. 차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진짜. 사람이 길 건너려고 있잖아? 그러면 다 가라고 손짓해요. 만약에 정말 막 폭주족 마냥 차를 존나 부웅 하면서 와. 부웅 하면서 오는데 사람 지나간다 깨악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. 그리고 지나가고 그다음 부웅 하면서 또 가 진짜로. 한국이었으면은 일단은 빵빵 이러면서 딱 내리고 야이씨.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. 해외 메이플 하러 가는 날 오프닝을 찍고 있었어요. 자전거 타신 남자분이 있었고 포드 SUV 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아마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막 욕을 한 거야. 막 버킹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 막 영어로. 그러더니 그 자전거 타신 분이 자전거 내리고 딱 이렇게 딱 걸치고 딱 이거 딱 걸쳐놓고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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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진짜로 진짜야 이것도. 그 사람도 막 뭐라 하고 있는데 안 와. 오진 않아요. 오진 않고 막 욕만 해. 아 진짜예요 진짜로. 이것도 무조건 보세요 푸니하고 일하는 게. 근데 싸우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땐 GTA가 현실판이지 않았나. 너무 잘 먹었다. 아 여러분 저녁 진짜 끝이네요.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하니까 금세 뚝딱해버리네. 이거 볼래요? 이거 볼래요? 둘 다 봐요.